자, 그러면 텍스트를 또 하나 입력을 해서 이번에는 아래에 이 글자가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런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넣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P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위치 값이 나오는데 지금은 매트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려지고 안 가려지고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 레이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에서 매트 설정, 영문판에서는 세트 매트라고 돼 있어요.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. 모양 레이어 2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위치는 요렇게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네, 이 노란색 부분에서 보이기 시작하죠. 노란색 부분에서 보이니까 조금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패스를 네, 좀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모양 레이어를 복제를 합니다. 복제, 네, 복제를 해서 모양 레이어 3번의 이 위치를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. 네, 여기에서 변형이 있죠? 변형의 위치 값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올려주시고, 네,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양, 네, 3번으로 되어 있죠? 모양 레이어 3번. 방금 우리가 위치를 변경했던 그 레이어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은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애프터 이펙트. 자, 그리고 여기도 매트 반전을 해야 되겠죠? 자, 매트 반전을 해놓고 위치는 네, 여기서 모양 레이어가 지금은 보이죠? 그래서 이렇게 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부적으로 조금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요. 자, 애프터 이펙트 글자가 다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위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네,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반대로 역시 여기도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위치를 값을 변경을 해주고요. 자, 그리고 선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사라져야 되겠죠? 모양 레이어 1을 계속해서 펼침 버튼을 눌러주세요. 패스 다듬어 자르기가 있죠? 여기에서 일단은 키프레임을 먼저 추가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게 50% 또 50% 이렇게 둔 상태에서 네,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작업 영역은 이제 이쪽에서 설정을 조금 이렇게 바꿔주시고요. 그 다음에 컴포지션에서 컴포지션을 작업 영역으로 다듬어 자르기 이거를 해주시면 이제 컴포지션의 길이에 이 애니메이션의 길이에 맞춰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네,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마스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. 이 매트 설정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어떤 레이어 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각형으로 어떤 반전, 매트 반전을 통해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자유롭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